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2023년 3월 20일 금요일 알츠하이머 당 톡방에 보내주신 박상준 선생님 정리입니다. 우리 박상준 제다의 기사에게 포스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force be with Dr. 상준 박. 예. 그러면 정례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학습용 USB. 제가 만든 세 종류 USB입니다. 먼저 초음파 스캔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올바른 스캔법이 정확한 진단의 기본이 됩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엔진 개인교수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기계 사용법, 복부 갑상선,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 동영상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별 질환 초음파에 쓸 USB를 추천합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부인과 초음파 질환 해설입니다. 세 번째는 초음파 정례집입니다. 초음파 공부는 정례를 통한 학습이 재미있고 효율적입니다. 많은 정례를 저장한 USB를 소개해 드립니다. 문의는 김일봉 010-4531-2089로 하십시오. 선생님의 초음파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례가 보시겠습니다. 예. 박상준 선생님 정례. 39세 여성으로 2006년에 갑상선 암으로 양측 갑상선 전절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초음파 검사상 좌측 갑상선 절제 부위에 스몰 라운드 메스가 보입니다. 모양은 비나인 추정되는데 FNA가 필요한지요. 예. 요 보시면 갑상선 수술했는 절제 부위 0.3 곱하기 0.4 크기의 작은 경계가 명료한 제코 결절로 림프절로 추정됩니다. 칼라 도플러가 여기 안에 보이는 헬류 신호인지 안 그러면 아티팩트인지 이 영상에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초음파상 갑상선의 재발 속에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성 림프절로 추정이 됩니다. 추적 초음파 검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입니다. 예, 요렇게 트라키하고 수술했던 경계가 라운드하고 하이퍼에코에 간 요런 병변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기는 0.3 곱하기 0.3cm로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 영상을 보겠습니다. 칼라도 여기 헬류 신호 같은데 확실하지 않네요. 예, 여기가 주위에도 워낙 아티팩트가 많기 때문에 여기 진짜 헬류 신호인지 아티팩트인지는 감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갑상선암 수술 후에 우리가 결절을 추적 검사할 때 혈정 사이로 글로불린 수치하고 경부 초음파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검사입니다. 장기 추적 검사에서 재발 유의를 찾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TG하고 넥 초음파가 가장 먼저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